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으니까 훨씬 낫네요. 가끔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 변화를 좀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국 막갈 때 깔게 갈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들 뭐 뼈아픈 이야기인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났네요. 이게 보니까 예. 국가 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이게 보시는 이렇게 안 보시죠?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국가 채무가 예,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란 것은 중앙정부 채무하고 지방정부 채무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채무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국내 총생산 GDP에 나눈 그 값을 문정권에서 이제 40%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금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문정권입니다. 그 뭐 근거는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빚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쓸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재미나는 여러분들 건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푸른 게 빚이 비교적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GDP 대비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입니다. 여러분들 주홍색 오렌지색이 이게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검정색이 뭔가 하니까 자국화폐가 유로나 달러나 엔화처럼 소위 국제통용결제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의 10개 국가 한국 제외한 평균값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르웨이하고 보라색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뭐 초록색인가 아니면 예 이게 뉴질랜드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뭐죠 문정권이 얼마나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망가뜨린지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 10개 국가에 비해 가지고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추월하기 시작해 가지고 53.3% 2024년도에 55.9% 2027년도에 57.8%입니다. 10개국의 이런 비기축국가의 평균값은 54.3%에서 48.5%입니다. 이 이름들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의 시작점인데도 이렇게 빛이 증가하는 추세가 무섭게 이름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고령화의 초입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빛이 이렇게 예,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도 무슨 가덕도 이런 공항 짓는 거에 무슨 사전에 평가받는 걸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 이렇게 여야가 다 이거 브레이크를 못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가장 큰 사건이 뭔가 하니까 한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2020년 4.15 총선 이후에는 거기다 곱하기가 뭐가 생기는 거 아니까 선거 부정이 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포퓰리즘 곱하기 정치적으로 뭡니까 선거 사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향후 5년 10년에 여러분들 나라의 진로를 다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추세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추세선이. 추세선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추세선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올해 말 51.5%로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10개 비기축 통화국 평균 채무 비율이 그러나 한국 채무는 반대로 1%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계부채도 많이 줄였죠. 그러나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계속 늘리는 쪽으로 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국가 채무지 않습니까? 내 친경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연금부채, 연금충당부채라고 하죠. 군인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연금충당부채 그런 비확정부채입니다. 그걸 따지게 되면은 한 1000조 정도 이상이 많죠.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군인과 그다음에 공무원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그중에 차액 국가가 지불해야 될 그런 차액이 2021년도에 1181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총부채 2326조에서 1181조를 빼면은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비금융기관 공기업 부채 합친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한 2326조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신 자료는 이 가운데서도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만 가지고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국은 참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채 증가 같은 것도 결국은 포퓰리즘이지 않습니까? 대중영합주의 문제에다가 2020년 이후에는 또 더 큰 문제인 선거 여러분들 사기 문제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뭐 그거는 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퓰리즘은 그래도 그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양호한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